미나,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냐? 말을 못하니 자네가 한번 설명해보게. 왜 그러는가? 저놈이 누군지 아는가? 저놈은 우리가 죽여야 하는 12시신의 아들 놈일세. 뭐라고? 저쪽이다! 박시균을 잡아라! 묘하를 데리고 가거라. 어서. 세 분께서는 반역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진을 부추겨 명과 전쟁을 준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하여 반역이니? 네가 섬기는 군주는 명나라의 황제였더냐? 그럼 명과 여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린 누굴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명에서는 조정에 원군을 보내라 할 것이고 대감들께서는 무기를 팔기 위해 여진을 도울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야기될 혼란은 어찌 감당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대감들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관리들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아둔해서야. 아무리 국군이 기울었다고 해도 대륙의 왕조가 변방의 오랑캐들에게 무너질 듯 싶으냐? 명이 원군을 청한다면 보내주면 되는 일. 여진이 스스로 자멸하겠다고 절인 날뛰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가뜩이나 군비가 딸리는 마당에 무리하게 군사를 일으켜 여진을 치러가는 수고와 위험을 더할 수 있고 명을 도운다는 거병의 명분까지 얻는다면 차후 명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터인데 이보다 더 좋은 실리적인 외교가 어디 있단 말이냐? 혼란이 두려우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잡아온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약한 왕조가 지탱될 수 있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외세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이거늘 옳은 일을 해온 우리에게 반역이라니!
풋내기 같은 놈. 그런 말씀은 포청에 가서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경판 또한 무사치 못할 터인데. 아까 그 아이가 바로 이대훈 대감의 아들이다. 지난날 무고한 이대훈 대감과 그 식솔들을 몰살한 병판의 그 죄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왜 대답을 못하느냐? 네가 진정 포청의 관리라면은 네 손으로 네 아버지부터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를 살려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자식된 도리다. 우리를 놓아주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마. 그놈은 어딨나? 그 까미,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이렇게 된 이상 내친 김에 어르신 그 자를 처단하러 가세. 망설일 시간 없네. 우물쭈물거리다 우리가 당할 수 있어. 방식인을 놓쳤습니다. 예랑이는 어디 있느냐? 승은 그자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떡하냐? 우리 묘아 어떡하냐? 묘아야. 아, 미니 그 자식은 진짜 원망스럽다. 아, 복수도 좋지만 묘 생각도 좀 했어야지. 묘와 죽인 그 새끼 병조판서 강승. 우리 묘아 이제 어떡하냐. 내가 막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르신. 아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난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님, 준비됐습니다. 방식인들로 찍기 화근이었네. 어젯밤에 그 길로 곧장 밀고 들어가야 했어. 저들이 거처로 옮겼다면 조만간 더 큰 환란이 불어닥칠 걸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력들을 다시 규합해 몸뚱이를 불리게 되면 명과 여진의 전쟁이 다시 솟게 되고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걸세. 그 전에 우리가 속히 방식윤과 어르신을 찾아내야만 하네. 방식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어. 주야로 수사조를 가동하여 찾아내겠습니다. 이복의 승원이, 자네 그 아이를 찾아내면 어떻게 할 텐가?
지금 나한텐 시비지신 그자들의 척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네. 내가 죽으면 자네 혼자 그 막강한 자들을 당해낼 성 싶은가? 부디 사사로운 정의 여년에 거살 그르치지 말게나. 차구나. 어젯밤 일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과오를 저지른 아버지 아들이고 그게 두려워.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서 보고해보게. 방시균의 최측근을 찾아냈습니다요. 방시균의 친조카이자 도성의 고리대금업자 중에 유일하게 생원시에 합격한 방생원이라는 자입니다. 방생원? 네. 근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래에 본 사람도 없고 아무래도 종적을 감춘 듯 싶습니다. 방시균이 쫓기니까 같이 숨은 거 아닐까요?
놈이 유일한 단서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죠.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게? 에휴, 맨날 구멍만 뭐. 아니요. 근데 이 자식은 왜 집을 안 들어와요? 집을? 힘든가? 그럼 힘들지 안 힘들어요? 고작 며칠 가지고 뭘 그러나? 범인 하나 잡으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속옷도 못 갈아입고 달포식도 잠복하고 그랬었네. 야, 달포식이나요? 그럼 내 경험상 이제 곧 수상한 자들이 나타날 때가 됐어. 와, 진짜네? 아니, 뭐 하는 놈일까요? 어쩌면 방생원과 접촉하려는 방시윤의 끈앞부릴지도 몰라. 확 그냥 덮쳐버릴까요? 꼼짝 말고 뒤를 돌아라. 얼굴을 보이란 말이야. 어휴, 깜짝이야. 자식아, 놀랐잖아. 놀란 건 나지. 아니, 아니, 근데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예, 예, 저 볼일 보러 왔어요. 저... 형은 여기서 뭐해? 야, 너 혹시 방생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형도? 야, 이제 웬만하면 좀 우리 합치자, 응?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방생원이라는 작자가 종적을 감췄다는 것은 분명히 방시균과 접촉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종적을 감춘 것 같진 않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작거리에 뿌려놓은 자금을 어제부터 급히 회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포착했습니다. 시전의 상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다급히 회수할 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자기 돈이 아니라네요. 그 뒤에 쩐주가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 돈이겠습니까? 뻔하지. 당연히 방시균이겠지요. 그러니까 방시균이 급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분명 방시균 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 두려워.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 내 걸어놓은 옷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네. 두고 봐, 이씨. 내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내 꼭 재기하고 간다. 재기해서 홍단이 데리고 확 튀어버려야지. 으이씨!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요? 아, 형님. 그동안 출세하셨나봐요. 옷대깔이 그냥. 아, 이거 웬만한 집안채 값은 나갈걸? 그니까요. 원단이 아주 죽여집니다요. 에?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나? 안 가르쳐줘, 임마. 아이, 형님.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주십시오. 궁금하지? 예. 뭐, 별거 아니고 조그만한 기방을 하고 있어. 기방이요? 아, 형님 직접 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어? 썩어도 준치라고.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어? 아, 형님 좀 서운합니다. 예. 그동안 저희는 불러주지도 않으시고. 에이, 자식들. 근데 니들 이 투전판에 들락거리는 거 보니 좀 살만한가 보다. 어? 아니 뭐 그냥 푼돈 좀 모았죠 뭐. 얼마나 모았는데? 참,
천냥 좀 안 돼요. 천냥? 아유, 뭘 그렇게 놀라세요? 돈도 잘 버시는 분이. 너는? 저도 뭐 집신장사 2,000원 벌었습니다. 니네들 돈 왕창 벌고 싶지? 예. 네. 나한테 투자하면 그 돈 갑절로 튀겨줄 수 있는데. 진짜요? 아이고, 다들 욕 보내. 어? 좀 쉬엄쉬엄들 좀 하지 좀. 아이. 근데 왜 나 같은 군자를? 어? 왜 학교치 고고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왜? 왜 새끼야? 왜 나를 소인배로 만들어?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잘 보냈어요. 사랑합니다. 어라? 가만히 있어. 야, 너 오래간만이다. 어? 예. 잘 계셨죠? 나야 뭐 똑같아 늘. 야, 근데 너는 신수가 훤해졌다, 야. 응? 아니, 요즘 우리 형님 무지하게 잘 나가십니다요. 예. 기방을 하시는데 하루에 수천 냥 버신답니다. 저기 기방이 어디니? 왜, 왜요? 왜는 마. 아니, 술 먹으러 가려고. 술. 여기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우리도 짐 싸야 되나? 무서워 죽겠네. 니들 객절은 앞에선 절대로 내색하면 안 된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러니까 저기 평소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행동해. 알았지? 언니 왜 그래요? 니들 뭐 먹고 왔니? 언니 달걀인 햇수?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봐. 아, 왜 그래 갑자기? 지금? 응? 아, 이 벌건 대낮에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진짜. 에이,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아, 나 애가 졌어. 이 옆에 내가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오, 진짜로? 진짜? 응. 애 아빠 될 생각하니까 좋지? 당연히 좋지. 지금부터 무조건 쉬어야 돼. 그리고 손님 방 근처엔 얼씨도 하지 말고. 알았어. 빨리 도와. 아, 그래. 진짜? 그래 임마. 객주 어르신이 기방 물려준다니까 드래프트라고 수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임마. 좋댄다. 코 끼는 줄도 모르고. 아, 나도 이제 가족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은 진짜 몰랐다. 아무튼 좋겠어. 두령아, 아니 근데 니네 가족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냐? 내가 뭐 워낙에 어릴 때부터 길바닥에 내버려진 놈이라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거지로 조선 팔도 유랑하면서 윤객주님 만나서 아버지 얻고 동순이 형 만나서 형 얻은 거지 뭐. 나 이름도 없었어. 진짜? 아, 부모가 없는 놈이 뭐 이름이 있겠어? 지금 내가 쓴 이름 이거 있잖아. 이거 객주 어르신이 지어준 거야. 아, 그랬구나. 두령이. 야, 무슨 뜻이냐?
잠깐만. 두려 머리 두에 용 용머리? 아 좋은 이름이네. 그거 아니고 머리 두 쓸용 머리를 써라 이런 뜻이지. 머리를 좀 써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잔대가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거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머리도 용머리같이 생겼다. 꾸랑지도 이렇게 나와있고. 궁궐이네. 궁궐이야. 응? 와 너는 뭐 다시 봐야 되겠다 야. 응? 뭘 이 정도 가지고. 야 요즘에 여기가 제일 잘 나간다며. 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이 놓았네. 놓았어. 야 저기 저기 그거는 그렇고 야 애들 좀 보여줘 봐봐. 응? 아 예. 야 얘들 이거 손녀야. 손녀 어? 달어 달어. 어? 그래 그래. 뭐 극락이네. 극락이야. 앉아. 어? 앉아? 앉아. 어? 아 이거. 아. 아. 맞나? 맞나? 야 니네 니네 주인장이 옛날에는 나한테 동풍깨나 뭐 갖다 뜨고 그랬었어 얘가. 어머 어머 생원나으리도 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주인장 나으리께서는 도성 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가 되셨습니다. 뭐? 다섯 손가락? 그럼요. 아 진짜? 응? 어? 어? 인간적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될까? 요 그러니까 전양반 공사 쳐서 한몫 챙겨보겠다 그거지? 어디 그뿐입니까? 배포는 또 얼마나 크신데요. 사실 이런 건 영업 비밀이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야 뭔데 그래? 응? 말해봐. 저희는 그냥 기생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뭐 무슨 기생이야? 일종의 공동 투자자라고 해야 하나? 뭐 저희도 이 기방에요 조금 아주 조금씩 그냥 몇만 냥씩 투자해가지고. 뭐 몇만 냥? 매상을 올리고 있죠. 저도 처음엔 천 냥으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벌써 5만 냥이나 벌었어. 뭐 5만 냥? 아니 저기 얘들아 우리 잔치는 이따 하고 조금만 자리 좀 비켜줄래? 응? 자 그럴까요? 그래 나가자 얘들아. 그래 응. 할아버지 또 봐. 그래 홍선아 저기 이따가 보자. 응. 저기 나 좀 살려주라. 네? 저기 며칠만 쓸게. 5만 냥만 좀 꿔줄래? 예? 너 우리 삼촌 알지? 아니, 아니 몰라? 살벌한 삼촌이 있어. 근데 내가 내일까지 삼촌한테 10만 냥을 드려야 되는데 딱 5만 냥이 모자라. 진짜 실수하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정말. 어? 저기 내가 며칠만 쓰고 딴 데서 수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어? 나 물에 빠진 사람 좀 구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나를 붙잡고 공사친 거야? 안 됐다. 지름이 이게 팬이가 배는 불러가지. 노비 시장 주인이 그냥 부탁해갖고 잠깐 들어갔다 온 거야. 저놈, 저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려다 큰일 났어요. 왜? 큰 소리 치다가 꼼짝없이 5만 냥 빌려줘야 될 놈이에요. 응? 아니, 누군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래? 몰라. 방생원이가 뭔가 하는 작자인데 삼촌이 뭐 경강상인이라든가? 뭐? 방생원? 계속 돌아. 아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그치? 아이, 깨끗이 빨아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다, 됐다. 그나저나 너 이제 어떡하냐? 내 듣지 않니? 네가 아주 거짓말을 크게 한 것 같더라. 너 돈 없잖냐?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 돈 좀 빌려주랴? 고마워. 걱정 마요. 그리고 나 이제부터 여기 단골할 거야. 아유, 나만 믿으라니까요. 홍단아, 잘 지내? 아이, 가봐요. 얘들아, 뭐하냐? 인사 드려라. 아, 안녕히 가셔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저기, 다들 복 받을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됐어? 예. 그래. 고마워.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우, 알았으니까. 아우, 알았어. 들어들까? 어머, 얘는 그만해라. 고마워. 알았다. 야, 진짜 고마워. 자, 오늘 밤이세. 아니, 그 방생원 그놈이 그 방시열을 안 만나면 어떡하죠? 아, 그놈의 의심병을 참. 아, 그렇잖아. 아니, 돈까지 준 마당에 그 돈 가지고 혹시 튈 수도 있는 거잖아. 오,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다들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아, 그냥 잡아다가 확 족치면 되지. 어허, 그랬다간 일을 더 그르칠 수도 있네. 그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런 말은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박 부장 날이 말입니다. 그 초단위 때부터 그 은근히 나를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싫다는 애를 먼저 괴롭힌 게 누군가?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고 그러십니까? 박 부장 날이께서 준하를 그냥 가지고 초단위한테. 그게 박 부장. 정리나 해보게. 예. 불어넣은 자신의 자금을 방식인이 급히 회수하려는 목적은 아마도 여진과 명예 전쟁을 대비한 군비 확충과 새로운 세력과의 교합을 위한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 굳이 오늘까지로 날짜를 박아둔 걸 보면 이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따라서 오늘 밤 방생원은 그 객주어를 신이 빌려준 돈까지 10만 냥을 모두 모아서 방시균을 만날 거고, 그럼 우리는 그 뒤를 조용히 밟아서 방시균의 은신처를 덮치면 된다, 이 말이죠. 은신처는 저희가 덮치겠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달라. 그것은 좀 더 은밀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가뜩이나 경계가 심할 텐데 자네들이 직접 움직인다면은, 그래, 그 복장도 그렇고 그쪽에서 쉽게 알아채지 않을까? 그럼
객주 어르신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럼 방식인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연행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어서 가보시게. 보청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모여들 봐라. 자, 새겨들어라. 이번 일에서 보청 쪽은 완전히 제낀다. 그럼 연행도 우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연행은 무슨 연행? 이만 더 번거로워지지. 그저 캐낼 것만 캐내고 우리 방식대로 현장에서 다 없앤다. 진짜 이유는 민희 때문이란 거 잘 알고 있지. 만에 하나 방식인이 민희를 데리고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간 민희가 다칠 수도 있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 그 몸으로는 아직 무리야. 아, 이제 객주 어른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위험해 봤자죠. 괜찮겠냐? 그래. 그럼 정설이하고 오선이는 나를 따르고 두룡이는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거라. 저 객주님, 그 오선이 형 대신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 저기 그 행수가 지금 그 행수가 뭐 임신을 했답니다. 아니 또 오선영이 가면 또 행수가 걱정돼가지고 잠도 못 잘 것 뻔하고 그럼 또 복중에 타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 저 객주 어르신, 제가 가겠습니다. 됐어. 두룡이 말대로 해. 오선이가 여기 남아라. 오선아, 잘 된 일이다. 자식, 생각해 주기는 고맙다. 그 나중에 행수한테 원망 듣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고맙기는 무슨. 그게 그거지 뭐. 아, 웃지 좀 마. 징그러 죽겠네 그냥. 더 징그럽게 웃어줄까? 아니, 왜 아빠한테는 실성을 했나? 그래, 나 실성했다 임마. 야, 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부럽긴 부러워. 부러우면은 너도 형처럼 여자들 얼굴 보지 말고 아무나 잡아가지고 확 임신을 시켜버려. 그럴까? 형처럼. 형처럼. 나처럼. 무슨 임신을 형이 가지라 임마. 임신을 가지라 임마. 어머나, 비가 다 나온 거구나. 저기 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그래? 자. 청단아, 청단이 너도 빨리 종사관이랑 날 잡아. 어? 아기가 움직여요. 응? 진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 아우, 이 화상아, 그건 당신 뱃속에서 나는 소리잖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아우, 또 먹게? 아우, 이 돼지. 아이고, 이쁘리. 움직이지 마.
이 반지 막 발로도 막 차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보고 못 느끼겠냐? 보시죠. 아 이거 가 봐야지. 어 내가 이겼다. 오 크. 아니 좋은 날 있을 거야. 과 나머지들은 다 어딜 갔느냐? 니네 우두머리 잡으러 갔다. 그놈들은 함정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어디서 작전이 새어나간 걸까요? 방생원이. 방생원이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어? 모르죠. 그 새끼 잡아와. 못 잡으면 말이야 죽는 거야. 이현, 이현이를 찾아야 해. 그 자가 방식윤과 줄이 다 있는 것이 분명해.